팬중에 한 명이 사연을 듣고 이렇게 승무했는데 사장이지. 예. 뭘 아시네요 정말 고마워요. 예. 그 근데 참 아무튼 그 예, 그런 곡이 있으면 테이크아웃이라는 곡인데 예, 저희가 오늘 예, 언플에서 처음 곡을 공연합니다. 제가 이 90도 몰라요 제가 락을 하던 그게 있어 보자 그럼. 락을 예, 아무튼 테이크아웃이라는 곡입니다. 예, 저희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커피는 이미 마셨지만 지나칠 수 없어 문을 열었지. 반가운 어서오란 인사 어젯밤부터 듣고 싶었지. 무심한 척 말해 주문 좀 받아주세요. 그가 다가오고 심장은 마비 되고 사실 내일 따윈 아무 상관없어. 난 그냥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.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.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. 이왕이면 테이크아웃 할게요.